마지막 경기 최종전입니다. 판문점 박대만 선수 첫 번째 경기에서 만났다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박대만 선수 처음에 박문기 선수 제압을 하고 승자전 갔다가 박성준에게 패배해서 내려왔고 이 박문기 선수는 패자전에서 김윤환 테란 KT4의 김윤환 잡아내고 올라왔어요. 네, 뭐 네. 아쉽게도 김윤환 선수는 적에게만 다시 한번 2패를 기록하면서 서바이벌 리그에서 다시 한번 탈락을 하게 됐고 박문기 선수를 기회를 한번더 잡았죠. 첫 네. 번째 경기에서의 복수전을 완벽하게 해내게 된다면은 서바이벌 리그를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2라운드로요. 예, 몸 한번 제대로 풀었거든요. 이제 리버스 템플의 박대만 선수와 한번 진검승부를 겨뤄봐야죠.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정말 힘이 필요합니다. 박문기 선수. 박문기 선수 첫 번째 경기 졌을 때는 뭐 힘이 쫙 빠졌겠지만 뭐 패자전에서 이기고 나니까 이제는 기세면에서는 오히려 박문기 선수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네. 네, 첫 경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예. 더 경기가 뭐좀 원사이드하게 흘러갔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 이번엔 두 배, 세 배로 그냥 뭐 아까 보여줬듯이 시원하게 보여주면 돼요. 네, 스타일 보니까 박문기 선수. 정말 공격도 적시적시해서 뭐 제대로 들어가고 타이밍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데저트 폭스 같은 경우는 반선 맵 스타일이기 때문에 경기 게임 경력이 오래된 박대만 선수가 경험이 많고 또 그리고 경기를 좀더 유연하게 풀어낼 만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전장은 리버스 템플이고 또 지상 맵이기 때문에 박문기 선수도 자신의 공격성 그리고 공격 패턴을 새롭게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문기 선수도 충분히 할 만한 그런 싸움이 됐다고 봅니다. 네, 그럼 마지막 경기의 전쟁이죠. 리버스 템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버스 템플에서 펼쳐지는 프로토스 대 저그전입니다. 현재 3대1로 저그가 다소 앞서 있는 형국인데요. 저그는 센터 쪽 미네랄 확장 길드를 전술적으로 얼마나 활용해 줄수 있느냐. 네, 이것이 승패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프로토스는 반드시 그 멀티, 저그가 미네랄 확장 지역을 하면서 전술상의 이익을 가져가려는 그런 시도를 무마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자신의 앞마당 또 입구 게이트, 입구 투 게이트로 통해서 상대방을 초반부터 아주 견제해주는 이런 플레이, 그리고 나서 멀티를 가져가는 이런 플레이도 한번 생각해 봄직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서바이벌 리그는 신인들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A조 경기부터 지금까지 경기 살펴보면은 A조 경기에서 이 팀플레이만 나왔던 강구열 선수가 개인전 나오자마자 2승하고 바로 MSI 준출전 올라갔고요. 그리고 C조에는 신일승 선수가 2위, 그리고 2조 경기였죠. 여기는 정말 신선수 두 명이 전부 다 살아 올라갔어요. 권소영과 임동혁이 살았죠. 그리고 지난주차 경기에서 허영무 선수가 뭐 나머지 선수 이기고 올라가서 1위 자리를 지금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인들이 무서운 상황인데 여기서까지 이제 오늘 경기를 펼친 박문기 선수가 하나 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다음 시즌 MSL이 기대가 안될 수가 없겠네요.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태만 선수 사실 뭐 다른 프로토스들은 몰라도 저그에게 강력한 면모를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테란에게도 거의 1년 동안 패하지 않은 이 박태만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대진을 딱 보고 박태만 선수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통과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만약에 박문기 선수에게 이번 경기에서 패배를 하고 서바이벌 리그 오프라인 예선까지 떨어지게 된다면은 모두의 예상을 또 빗나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올라가줘야 될 때, 못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박대만 선수는 해줘야 될 때, 박성준 선수처럼 예. 박성준 선수가 초반 좀 분위기가 안 좋았다가 해줘야 될 때는 해주거든요. 박대만 선수 지금 해줘야 될 때는 해줘야 되는 거고 박문기 선수, 야 서바이벌 리그에서 신인들이 이렇게 잘하는 모습들을 보면 서바이벌 리그의 그런 어떤 특성, 예. 그런 어떤 취지를 이렇게 신인들이 잘 활용해 준다. 이런 면들이 참 기쁘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신인 선수들은 한 경기를 펼치기 위해서 자신 남는 시간 정말 거기 다 투자하거든요. 그렇죠. 연습 결과예요. 그렇죠. 프로리그에서 자신의 모습을 많이 비출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입증이 덜 됐기 때문에, 방송 경기 입증이 덜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서바이벌 리그에 나와서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야, 참 정말 이런 모습들이 저는 마음에 듭니다. 예, 이런 서바이벌 리그에서 이런 기회의 장, 이럴 때 보여줘야지 그렇죠. 이 선수들 뭐 한가닥 하는 선수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정말 지금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기회 놓치면은. 뭐 계속 올라와서 패배하고 떨어지고 올라와서 떨어지고 그런 모습 보여주게 되면 약한 선수라는 평가받거든요. 예, 누구나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서바이벌 리그에서 좋은 모습 펼쳐주면 그렇게 예. MSL 가는 거고 그렇게 예. MSL에서 우승하고 그렇게 또 프로리그에서도 우승하고 예. 이런 아주 훌륭한 선수가 되는 초석을 마련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인 선수들에게는 정말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을 서바이벌 리그에서 만들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야 되겠죠. 그 사이에 두 명의 선수 경기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이겨야지만 2라운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조차치가 두 번째 기회 8위 오래경기까지 뛰고 올라와 있는 데라 가면은 또 한 명의 별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쪽 입장으로서는 탈출수학이에요. 여기죠? 네. 그리고 이에 맞선 박재만 선수 블리츠 믿었던 블리츠 한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경기 리버스 템플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박재만 다운 블리츠가 보여주기 때문에 된다고 하면은 박재만 선수 올라갈 가능성 박문기 선수보다 두 배 지금 적수거든요. 가야 돼요. 진주의 최종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도시죠. 이스프로의 박문기 선수 진영입니다. 박문기 녹색적 도시. 그리고 이에 맞서는 박재만 선수, 한빛사즈의 프로토스 박재만은 6시. 네, 이런 식으로 위치가 나오게 되면 프로토스가 가장 먼저 도시 쪽에 서시를 보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어떤 빌드를 가져가는지 보고, 만약에 앞마당이다 싶으면 자신이 먼저 펼치고, 예.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캐논,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게 상황을 초반부터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 전정면에서는 버그가 조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3-1이에요. 예. 박재만 선수 이 리버스 템플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가봤을 겁니다. 자, 리버스 템플 예전에 로스 템플과 비슷한 맵이기 때문에 분명히 박문기 선수도 비슷한 맵에서 많이 플레이를 해봤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대신에 네. 신인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 요즘 그 베테랑 선수의 플레이어보다는 네. 그래도 많은 경험이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능력은 그렇죠. 패자전에서 보여줬습니다. 네. 페이스페이 건설하면서 상대방을 압박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확정 지지를 가져가는 이런 패턴들이 야 쉽겠어요? 예, 블리츠에서는 리버스 템플에서는 프로토스를 예. 휘두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축구도 저런 식으로 막히거든요. 예. 그런 게이트웨이 사이에 딱 하나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게이트웨이 하나 더 포함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무기 선수 정찰은 12시 없고 앞마당 바로 가면서 예. 하나는 동찰이거든요. 자 돌아오면 좀 시간이 걸려 보려면 시간 필요하죠. 그렇죠. 아래쪽 으로 분명히 드론이 가기는 할 텐데 예. 네. 오, 예. 선택을 한번 하면은 돌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자, 지금 게이트가 한 기는 거의 다 완성이 됐고요. 예, 빠릅니다. 자, 봤어요? 야, 바로 봤어요? 괜찮아요. 예. 게이트 정도로 압박을 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자, 프로브에 나오는 예. 방향을 보고 있는 이게 스트리플이라든가 혹은 뭐 스트리플 이하로 그 스포리프를 지으면서 막아내려고 하지 않는 한 앞마당을 먹은 상태에서 막기는 너무 힘듭니다. 예. 자, 계속해서 지금 짓고 있는 상황. 예. 이게 왜 또 무섭냐면은, 여기서 앞마당이 파괴되거나 취소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 여기에 캐논이 막혀지고, 캐논이 예. 건설되어지고, 여기서 박재만 선수가 집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박문기 선수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기는 정말 하늘의 결단입니다. 예. 예. 자, 위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직접 확인하고 있는 박재만 선수. 야, 잡히면은 안 되고요. 예, 예 첫 딜러부터 달려가서 상대방의 입구 쪽을 압박할 텐데 세기까지 동원하고 예. 있어요. 웬만하면 여기서 끝내겠다라는 예,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자기가 물러나면은 상당히 무해진다는 예. 걸 알기 때문에 박문기 선수도 배수에서 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죠. 갑니다.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딜러스가 빨라요. 예, 선행 프로그램은 일단은 잡혔고요. 딜러사라는 예. 지금 안쪽으로 쑥 들어가는 것은 예, 본진 쪽에 신경 써라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 앞마당 쪽은 지금은 예, 저렇게 이제 뭉치기만 하더라도 자원적인 트러블이 생기기 때문에 뭉치기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빨리 이쪽을 빼야죠. 자, 오늘 지금 그렇다면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프로브가 3개 그리고 딜러 2개까지 6개의 지금 서울링이 나왔는데 딜러 3개예요. 네, 자, 중요합니다. 일단. 예, 동원하고 있죠. 자, 위쪽으로 갑니까? 자, 위쪽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성장기까지 완성이 됐는데요. 오늘 포지션이 딜러과 프로브가 예. 공격을 자, 지금은 달려들어야죠. 무조건 달려들어야죠. 지금 여기 선수 예, 예. 활용해야 됩니다. 야, 아, 지금 달려. 근데 선수 콜로니가 파괴가 되면은. 오! 예! 네, 파괴됐어요. 예, 병력도 잡혔죠. 추가 병력. 딜러 탄기. 아, 병력수가 빨라. 계속 올라와요. 둘 딜러 치면은 예. 아주 까다롭죠. 그런 동안에 예. 딜러 치고 그렇죠. 오기 때문에. 예. 선수 콜로니가. 아, 예. 예,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자, 박재만 선수는 이게. 야, 드론 밀치기 정말 좋고요. 예, 여기서 압박고, 플레이해주고 있는데, 딜러 탄기가 더 추가. 예.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박문기. 계속 이렇게 시간 끌리는 것 자체도 적에게는 손해보는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성진이 거의 못 잡고 있어요. 그나마 네. 드론도 잡혔고, 그리고 성 콜로니도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다 다섯 개거든요, 지금요. 드론이 딱 붙을 때. 예. 드론은
지금 때려줬어요. 네. 또 충원 병력이 계속 있죠. 아,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끝내겠다라는 거. 삼포돈이 예. 건설되기 전에 후보 세 개씩 나오면서. 자, 일단 한 번 빼서 지금 붙으면 지금 싸우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선생님은. 3.15까지 동원했습니다. 입구 쪽에 3.15는 지금 이전에 동원해줘야 돼요. 이거든요. 자, 가까스로 지금 밀어내고 있는 박공기도 정말 여기쯤이면 마지막이거든요. 막느냐 못 막느냐. 예. 자, 3.15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예, 둘러 좋았고요. 아, 버텨냅니다. 체력이 빠졌기 때문에. 예. 슬럭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 하질러 때 한 번 더 들어가서 저 선수 예. 콜로니와 저글링 잡아먹고 예, 톤, 돌파를 시도해봐야 되겠네요. 예. 아니면 저글링이 계속 충원이 되기 때문에 예. 프로브가 동원이 안 됐던 상황이라면 박대만 선수가 그냥 멀티를 가져갈 수도 있는데 예. 아, 지금 프로브가 대거 한 6개 그렇죠. 동원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5개까지 질러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네. 한 질럿이 뒤에 있어요. 좀 그렇죠. 질럿이요. 예. 저글링 계속 더 모이기 전에 예, 박대만 선수 그냥 한 번의 돌파로 지금은 끝내야 될 텐데요. 한 번의 기회밖에는 없다라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꾸준하게 모으는 것을 예, 보니까 성포콜로이님의 붙지 못하게 저글링이 딱 감싸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자, 병력 확인하고요. 자, 지금 5개, 6개까지 추가, 7개가 지금 오고 있죠. 정말 기본 유닛 간의 중간 승부인데요. 네, 그렇죠. 이런 어떤 압박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 리버스 템플에서 저거 까다로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아, 계속해서 지금 블러시. 야, 이거 블러. 블러스 저거 저기 아 블러스 나오는 거 일단 자, 박세만 충원 병력이 있을 때 뭐 저거 초글링도 지금은 다수 잡아먹었고 예. 예, 그렇기는 한데 본진에서 일하고 있는 드론이 아까부터 조금 더 많고 말이죠. 맞습니다. 예, 박세만 선수는 이제 프로그 꼽기 시작하죠. 예. 예. 자, 입구 쪽 압박. 안전에는 자궁기가 지금 나올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예, 본진에서 프로브들이, 드론들이 훨씬 많이 일하기 때문에 저거는 통화 속도도 조금씩 빨라질 수 있고, 이제는 박문기 선수가 뭔가 이제 침착성을 찾은 듯한 모습이에요. 네. 자, 초반에, 드론까지 동원해가지고 지금 가까스로 막아냈어요. 예. 자, 저거는 다수 지금 확보하고 있는 박문기. 예, 더 이상 초반 질럿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예.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박대만 선수. 자, 이렇게 되면은, 박대만 다른 선택을 하나요? 지금 질럿 계속 올라와요. 아, 성포콜로니 또 안정적으로 하나 더 건설하고요. 예, 예. 이거를 이제 압박 병력으로 사용을 하고, 그렇죠. 예, 본진 안에서 이제 프로브 꾸준하게 생산을 하면서, 나머지 생각들도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자, 이제 뭐 앞마당에 확장을 가져가는 플레이가 있겠는데, 그런 것도 위험한 게, 박문기 선수가 1차례 하나 더 짓고 저글링이드라로 밀면은 예. 또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거든요. 자, 질럿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기예요, 두 기. 저건이 가수 있기 때문에. 네. 자, 또 키가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데, 계속해서 저글링 추가하고 있는 박문기. 자, 박대만 선수. 질럿 추가하면서.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 안 보여주고 있는데 뭔가 좀 포함해. 앞마당 먹었나 안 먹었나 지금 눈으로 확인하는 거고 앞마당을 한 시점. 야,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네, 들어갈 생각은 없고. 예, 앞마당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박대만 선수도 저 질럿 과감하게 쓰면은 안 됩니다. 또 예. 게다가 게스까지 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박문기 선수도 앞마당 한 거 보고 아, 이 박대만 선수의 질럿은 들어온다는 게 아니고 예. 압박 정도구나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가스 채취하고 해체를 늘리는 거죠. 예, 해체를 늘리고 가스 채취까지 준비. 박문기. 질럿 뺐고요. 예, 입구 쪽으로 병력을 돌리고 있습니다. 박대만 자신의 의도를 파악당했기 때문에 이제 질럿을 빼는 겁니다. 예. 네, 아래쪽으로 길게 쭉 내려오고 있는 병력들. 글쎄요. 게이트웨이가 예, 이런 식으로 하면은 파괴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옆으로 일자진을 펼치고 싸우고 있는 박대만. 자, 눈치 살짝 보면서 들어오고 있는 박문기. 자, 게이트 쪽 누려보고 있습니다. 현재 공격 계속 되고 있고요. 저거는 게 많아요, 박문기. 들러스 조금 맞아요. 들러 쌓였어요. 네. 저글링이 그냥 많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이렇게 괴롭혀지면서 입기 좀 넓혀주고, 예. 네, 저글링이 스피드업이 될 타이밍이나, 혹은 히드라가 추가되는 타이밍에, 데스러 버리면 되는 거죠. 게이트 한 거 파괴. 자, 두 번째 게이트까지 파괴하는 공격은 여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캐논으로밖에 방어가 안 되는 예.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야, 근데 캐논은 히드라한테 약하거든요. 예. 자, 지금 입구 쪽에 투 게이트 파괴된 병력 뒤쪽으로 물리고 있는 박문기. 그 게이트 두 개를 파괴했기 때문에 병력이 나오려면 다시 게이트를 지어줘야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선택 스타게이트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문 선수 최대한 안정적으로 레어 가네요. 예. 레어 자, 가고 예. 뭐 무탈이나 너커로 상대방을 조이거나 자, 예. 그렇죠. 지금까지 건설했습니다. 초반에 박세만 선수의 압박을 잘 막아낸 이후에 오히려 진격해서 게이트를 파괴한 장문기 선수. 예, 상대방이 방어할 수밖에 없는 이 타이밍에 럭커로 조여놓고 자신은 멀티를 더 가져가면서 예, 이러면서 중후반을 좀 더 자신의 입장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예, 그런 의도죠. 예, 캐론 늘리고 나서 지금 로보티스까지. 자, 스타게이트 로보티스. 어떻게든 막아야 될 박세만 선수죠. 커세어로 상대방의 체제 확인하고 오버로드를 잡으면서 만약에 밀탈리스가 아니라 아, 일단은 히드라 체제로 그러니까 러커 체제로 자신의 입구 쪽을 압박을 해온다면은 아, 리버로 막겠다라는 박대만 선수의 체제 변환 타이밍인데 뭐 체제 변환도 지금은 적당합니다. 네, 박대만 선수도 지금 입장이 난감한 게 허세와 가기 전까지는 박문기 선수가 뭘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냥 내용도 안 가고 히드라도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그렇다고 또 여기다 캐논을 왕창 박아놓으면은 나중에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포기하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박대만 선수. 예, 자, 위쪽으로 올라가죠. 올라가면 오버로드 보고요. 오버로드 먼저 잡고 갈 생각인가요? 먼저 가야죠. 먼저 가야죠. 자, 히드라 내려오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한 기에 한 기. 자, 위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체제를 볼 준비를 하고 있는 박대만. 자, 지금 캐논이 뛰어서 있기 때문에 기스까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그렇다고. 예. 더블리그가 서클 히드라를 받기 때문에 정면 압박을 생각할 것 밖에는 없겠고, 예. 그런 동안에 앞마당 쪽에서 게스트 캐치하면서 순식간에, 스커지 소스와 함께 뮤탈스가 딱 찍혀서 본진을 급습한다. 이러면은 소스 커세어로 막을 수 없으면서 캐논이 받쳐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네, 본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병력의 실체를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직접 들어갔습니다. 위쪽으로 힘들어 하는 시간까지 보고요. 네. 그리고 드론 튀어나오는 거 지금 봤고. 예, 드론 보고 아래쪽 내려와서 이제 스파이어까지 예, 확인을 해야 되겠죠. 하이어다. 예. 그러면은, 예, 본진 안에도 지금은 캐논을 건설해줘야 됩니다. 자, 확실히 봤습니다. 예. 이게 커세어로 보고, 드론 서포트 메이까지 갖추고 있는 박대만. 그런데 지금 히드라가 2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 예, 러커가 아니고 바로 무탈리스크 생산 체제인 것 같거든요, 박대만 선수. 아, 이렇게 되면 박대만 선수가 좀 더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리버 체제거든요. 자, 그리고 오버로드 잡으려고 하니까 히드라가 오고요. 확장까지 가져가고 있는 한무기 동시 두 곳이에요. 자, 리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조그만기를 빼고 있는 박대만 선수인데요. 자, 커세어가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수를 갖추려면 시간이 필요한 박대만. 스커지 아래쪽 내려오죠.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네, 준비 있는데 여기 상기, 여기 상기인가요? 네. 밀탈로 급습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스커지 먼저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설 기분대표죠. 예. 네, 박문기 선수 아주 여유있고 똑똑한 플레이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거기에 대한 정찰을 했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보여줄 것 같으니까 공격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네. 상대를 수비적으로 돌려놓고 오히려 확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히드라를 다시 모아요. 야, 이건 뭐 박문기 선수 아주 능수능란한 첫 번째 경기와는 좀 다른 네, 그런 패턴의 경기를 보여줍니다. 예. 자, 히드라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패턴의 숫자도 지금 많아요. 예. 물론 박대만 선수도 자원적인 타격이 없었고 상대방의 어떤 그 유닛의 실체를 알게 되면은 리버 생산에 또 주력하면서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한 기회도 있지만 네. 예, 그 한 번만 더 실패를 하게 되면은 이 한 번 공격 자체도 실패를 거두면은 해처리 두 개가 더 돌아가기 때문에 예. 박무기 선수의 물량을 막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경력이 아래쪽 내려오는데 이거는 리버는 지금 뒤에 지금 압박 들어오고 예. 리버가 예. 있나 없나 그 남녀 확인을 했고 리버가 못 갈 텐데요. 예. 아래쪽 내려오고 지금 내려오죠. 아, 전진 라인, 히드라 라인, 이 라인은 어떻게든, 오른 병력으로 막겠다. 예, 건데요. 만약에, 예, 리버 내려왔어요, 리버. 예. 자, 리버고, 나오는 병력이 이제, 리버가 한 기가 딱 튀어나오면서 저게, 예, 저것을 상대방이 히드라를 막을 수 있다면은 본진 드론 타격 쓴 게 의미가 있어질 텐데요. 예. 아, 히드라, 예. 아, 전진 안 터졌어요. 리버! 리버! 아, 여기서 리버 잡혔어요. 아, 거기다 추가 리버까지. 네. 타격이 네, 하죠 오버로드. 예, 이런 식으로 계속 막기만 하다 보면 박대만 선수가 영영 분해해줄 수 있다라는 네. 판단에 네. 예, 어떻게든 막아보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라고 했는데 오버로드는 지금 꽤 해주는데요. 예. 그렇긴 한데 박대만 선수가 이 오버로드를 잡아주게 되면 네. 시간을 벌 수 있게 많이 벌 수가 있겠는데요. 예. 꽤 많이 잡았어요. 지금 나발 찍힌 게 전부 다 예. 오버로드일 수밖에 없거든요. 자, 네. 이쪽이 지금
뚫려가고 있죠. 아, 예. 동원했지만 아, 이거만 빨리 정리를 해서 리버가 가원에서 들어앉는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예, 리버가, 아, 리버가 빨리 나와주면은 어쨌든 오버로드 잡은 게 효과를 보면서 박재만 선수가, 예, 예, 다시 한번 공격 기회를 또 가질 수 있는 건데요. 박찬수로 지금은 이거 어떻게든 지금 막아내고 리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리버가 나와야 돼요, 리버가. 리버 안 나가고 지금 막을 경력이 없거든요. 네. 게다가, 아, 속으로도 맞네요. 예. 아, 이거는 박무기 선수가 잡겠습니다. 자, 아래쪽 내려와서, 네, 이 프로브. 오버로드는 복구되기 마련이고, 히드라로 이렇게 상대방의 프로브와 캐지의 경기 끝났습니다. 이번 경기. 자, 박무기 선수 또 한 명의 수비 선수 올라왔습니다. 박무기 선수. 최종전에서 두 번째 경기에게 패배를 안겨줬던 박재만을 다시 한번 만나서 꺾고, 서바이벌이 2라운드 진출 자격을 확보합니다. 박무기 프로브 공 2초 만에 경기가 끝났습니다. 신인들의 기세가 정말 무섭죠. 지금 현재 서바이벌 리그 올라오자마자 또 박재만 선수 제압을 하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박재만 선수 입장에서는 그 블리치 경기가 가장 아쉽겠네요. 예. 아, 박문기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그다음에 박성준 선수와 블리치에서 맞붙었을 때 박재만 선수는 블리치에서 자신이 있는 선수 아니었겠습니까? 예. 예, 그때 그 자신 있는 전장에서 이겼어야 되는 건데 패하고 나니까 박문기 선수에게 살아 올라온 박문기 선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밖에는 없었고 그 박문기 선수는 또 선맵에서는 약간 미숙한 플레이를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지상맵에서는 확실한 공격력 보이면서 상대방의 공격도 잘 막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압박하는 데 성공을 거둬서 결국 박대만 선수를 물리치는 네. 그러면서 2라운드 티켓을 거머쥐는 이런 성과를 거뒀네요. 네. 전에 했던 승리한 맵도 그렇지만 이번 맵에서도 지상전에서는 정말 화끈하고 시원한 공격력을 보여줬고요. 처음에 침착하게 잘 막아줬던 것이 그리고 침착하게 잘 막아줬던 것이 박문기 선수에게는 승리로 가져갈 수 있는 기본 어떤 초석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 박문기 선수가 보여줬던 그런 운영이라든지 물량만 뽑아내는 게 아니라 가만히 기지에서 물량만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기지도 가보고 위협도 주고 상대방의 움직임까지 파악하려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네. 상당히 센스 있고 매끄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경기 결과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1경기부터 5경기까지 박빙의 승부가 계속됐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박재만 선수가 박문기 선수 제압을 하고 승자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박성준이었고요. 승자전 박성준과 박재만의 싸움 타이밍을 노리고 박성준이 들어가서 박재만의 제압을 하고 MSS 직전으로 바로 갔죠. 네 번째 패자전 경기 박문기 선수 김윤환을 잡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전 다시 박재만을 꺾어서 서바이벌 리그 2라운드로 올라갔습니다. 자, 내일 경기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내일 화요일 저녁 6시 30분도 서바이벌 리그가 방송됩니다. 1경기, 2경기 블리치 엑스, 김민구, 송호영, 오영준, 이재영 선수가 지경을 하고요. 승자전과 패자발전 리버 템플, 마지막 최종전 롱주 스퀘어에서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자, 공TV MSN입니다. 김영수, 김채용, 이재호, 신소명, 원종석, 허지훈, 장민, 마재훈 선수 대결이 펼쳐지는 거예요. 네, 장민 선수와 마재훈 선수의 경기가 많은 분들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목요일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1월 10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에 MBC 게임 쇼더센터 순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서바이벌 리그 신인 선수들의 활약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프로토스의 희망 박재만 선수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올라간 프로토스는 허경무 선수 혼자입니다. 나머지 선수들 이제 마지막 내일 H조에는 프로토스 오영종 선수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서바이벌 리그 이렇게 해서 월요일 모든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내일 경기도 6시 30분에 계속됩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이승원 유병춘 해설을 수고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게임 뉴스에는 2호 그리고 캐스터 박상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